觉得这么好吃，我要叫招待你。走开，走开，走开！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谢谢，谢谢，谢谢。네 여러분 나강입니다. 현재 저는 대만의 고양이 마을에 있고요. 오늘 갈 곳은 바로 화롄이라는 지역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 화롄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발생했었다. 화롄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롄, right? 화롄. 화롄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숙소를 예약했거든요. 지진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숙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일 저렴한 데가 13,000원. 제가 예약한 것도 15,000원 정도 예약을 했습니다. 누구겠지? 굉장히 규모가 큰 화롄의 첫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피해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숙소에 놀래라 씨. 너 깜짝 놀랐잖아. 문이 안 열리는데? 저 서비스 시간 6시까지로 적혀있네. 잠시만. 늦게 도착한다고 연락은 메시지는 보냈었거든요. 오케이 열렸다. 여기 있네. 진짜 비효적으로 해놨다. 아니 좀 그냥 아니 구멍이 요만해. 아니 좀 쉽게 쉽게 좀 하지. 럭키 드로우야? 감성 써네. 오케이. 호스텔의 첫 느낌은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손님이 좀 많이 없는 느낌에 호스텔이 지금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를 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많은지 없는지. 깔끔하죠. 이거는 지금 손님이 그래 많이 없다는 겁니다. 깔끔. 어쨌든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날 아침이고요. 오늘 화롄 이 지역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롄 시내 안에 지진 피해를 크게 받은 그 부분부터 시외까지 나아가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8,000원 렌트를 했습니다. 오케이. 아침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2차선은 오토바이 전용 차선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해봤는데 대만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안전하다. 하 운전사분들 매너도 굉장히 괜찮고 크락션도 많이 안 울리고 와 진짜 옛날 우리나라 시골의 번화가 느낌이다. 그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너무 좋아합니다. 30년 이상 운영된 가게 같네요. 현지어로만 적혀 있고요. 이런 식의 다과류, 약간 다쿠아즈 같은데?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Yeah. Ah, sorry, sorry to bother you. You I heard this is so famous. So which one do you recommend to order? The black tea. Black tea. And then this. Amanda and the black. Oh. Next. Okay, 谢谢. Amanda one, black tea one, please. Okay. 谢谢. Thank you so much. 아몬드라는 거구나. It's black tea. 저 두 개 다 주신다고? 나는 아만다가 디저트인 줄 알았는데. 디저트도 하나 주세요. 요거 이거? 이거? 네. 쉐쉐. 아몬드랑 홍차거든? 두 개 다 먹어보자. 홍차인데 고소한 맛이 나요. 배 떫은 맛을 잘 잡았다. 아몬드는 여긴 한데 약간 문방구에서 나는 맛이 납니다. 둘 중에는 압승. 여기서 파는 디저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초등학교에 분필지우개처럼 생겼습니다. 다쿠아즈랑 비슷해요. 좀 더 가볍다. 진짜 아침에 가볍게 먹기 좋은데. 마마, is there many Korean here? 한국인 来这边吧. 有啦, 有啦. 因为现在 Korean
Can you say to her, I like her smile? I'm here to see earthquake of situation in Harlem. So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at the time? What's feeling? I want to ask you, just... She's used to it. Yeah. A month ago, big earthquake in Taiwan. It's okay. Today, in Harlem City, the biggest earthquake victims have two points. They're going to the building that collapsed near the neighborhood.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 위치가 다행히 화렌 시내의 완전 중심은 아니고요 바닷가 쪽에 위치해 있네요 이 방향으로 가면 바닷가거든요 저쪽에서 붕괴되었다고 하네요 아 저기 보면은 그 당시 건물이 붕괴되고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모습을 전광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 이 건물이네 여기구나 이쪽이 아 그래서 옆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구나 아 완전히 철거를 다 했네 뭐 가까이 이 중심도로가 딱 끝나는 이 교차로에 있는 건물이었네요 야 여기 부동산 가치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손실 피해가 대단했겠는데 그 옆에 뭔가 이렇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호텔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맞네 이렇게 또 이쪽이랑 이렇게 지진 피해를 삼각형으로 강하게 받았나 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아직까지도 민가도 피해가 좀 있었나 봅니다 아 뒤에 집은 살아남았네 이쪽 집안이 엄청나게 흔들렸나 보다 아 이거 나네 지금 지지대 아 저기 유격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지 이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 다 지지대에 받쳐놨네요 이 균열 보세요 야 요게 위험하거든 뒤에 봐봐 저 친구 딱 삼각대 설치해서 사진 찍는 친구네요 Just I want to know why, what do you do so is my school homework this earthquake yes you're from here I am from Taipei I am same I want to show to my subscribers and in Huaren earthquake what's going on this situation 그렇구나 숙제를 하러 수도에서 온 거구나 뒤쪽도 한번 보자 야 봐봐라 한번 골목 안으로 가보자 택시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화렌 지역의 대중교통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도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이런 식으로 파손됐던 물건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들어갈 수 없게 결계가 쳐져 있습니다 야 저기도 뭔가 부서진 느낌 전체적으로 확실히 아 좀 조용하네 거리에 사람도 많이 없고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우리 대중들한테는 한번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은 뉴스로 이미지로 확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감정적으로 생긴단 말이야 데이터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저도 봐봐 다 뽑아졌죠 화렌 지역은 빨리 요거를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호텔들 있거든요 호텔 안에도 내가 봤단 말이야 사람이 없어 여기 음식점인데 조용하죠? 여기도 음식점이거든요 손님이 없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니하오 One person? 아, 오케이 오케이 한적하네 안녕하세요 谢谢 원래 장사가 잘 됐을 법한 가게인데 谢谢 It's good It's good? Yeah 여기 하나 주세요 네 따고 현재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보러 왔습니다 他在中正路离这里没有很远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네 그곳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 여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이
因为还是怕余震。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감히 오지 못합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谢谢. 아, this one? 네, 이거 주세요. Big or small? Small, small 주세요. 여기 화롄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잦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한국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을 여기 대만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화롄 지역에 왔습니다. 谢谢. 오, 맛있겠다. 谢谢. 다진 돼지고기 썬 거랑 그 야채가 올라가 있네요. 대만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드는 생각이,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부산에서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도 가게를 정리했죠. 어쩔 수 없이. 그 덕분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참 마음이 또 안 좋았지. 그래서 사장님들한테서 좀 그런 기운이 주관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우츠! 하우츠노! 네! 아, 세세니라! 세세니! 天气很热。天气很热？对。天气很热가 뭐야? 天气很热。 더운 날씨. 뭐 괜찮습니다. 정말 음식 맛있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你不嫌弃啦？你不嫌弃啦？谢谢你啦。啊，因为地震，所以游客非常少。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으로 인해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금방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식 너무 맛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해주세요. 其实每一家，每我们花莲的每一个商家。 都是非常的惨淡经营，啊，大家都很辛苦。 사실 우리를 제외한 화롄의 모든 사업은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간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뭐냐.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食物真的很好吃。 好吃好吃。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접해 서비스로 주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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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喝大个，哎呀，不是，我们都不喝，我们不喝这个，哎呀，哎，不是，难道就是？都没有喝。No水。啊啊，No水，No水。哦。泡茶。啊，没，저녁에，저녁에드셔주세요。잠깐들어가야돼。哎呀，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谢谢，谢谢，谢谢。 바이바이바이바이. 네,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谢谢. 아. 바이바이. 再见. 화이팅, 화이팅. 네, 再见. 야, 마지막 사장님 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 안 받으시려고 하시. 부담스러워.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불편함을. 아니야, 내가 먹고 계산 안 했으니까 내가 드리는 게 불편함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내가 돈 내고 또 사드린 건 아니니까. 내가 오버했나? 아니야.
마지막에 나올 때 그 사장님 인사해 주실 때 뭔가 진심을 느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음식이 뜨거웠어요. 음식이 빨리 나왔고 재료도 신선했고 음식이 뜨거웠어요. 감정적으로 뭐 음식이 따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쌓인 음식이 아니라 방금 또는 오늘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둘러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차를 하고 한번 걸어서 찾아보자. 여기도 건물 옆에 음식점이 보이는데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is one and this one. 아, 진짜 많네. 한국的国会有没有像台湾这么笨？아, 나 듣고 싶어. 아, 有没有? 아, 찾았다. 여기네요. 완전히 철거를 마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도 보이고 다행히 뒤쪽 집이랑 왼쪽 집엔 큰 문제가 없었네. 반대편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시내를 이건 여기까지 둘러보는 걸로 하고 여기 화렌 지역 보통 여행 올 때 타이루고 국립공원을 가거든요. 그곳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렌트 사장님한테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어떤 분위기인지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안내를 받았거든요. 타이루거 국립공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은 종종 다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일 로드로 연결되는 꾼은 다 막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색깔이 청록색이죠. 이게 상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 저기 완전 단면을 정리하고 있네. 낙석되지 않도록 예방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아, 봐봐. 와. 아,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있네. 와. 저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네. There is not available to go. Road closed. Closed. Because also cake, right? Earthquake. Japanese. I'm from Korea. Oh. How about you? Taiwan. Taipei. Taipei? For travel here? Yes. Take a video about earthquake. I saw one student. You? As well? 같은 친구야? 저도 당신과 이유가 같습니다. 화렌 지진 이후에 이곳의 모습이 궁금해서 여행 왔습니다. 오. 우리 이 인간이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의해서 뭔가 일이 터질 때 내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또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만 같은 경우가 한국과 다르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지진을 살면서 공포감을 느끼겠죠?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화렌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화렌에 도착하고 그날 자는 날 여진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진짜 좀 놀랬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겠지만은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많을 수 있겠다, 빈도수가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한번 무작정 방문을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여행이었고 느끼는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여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여행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